네, 안녕하세요. 서울 정바른 치과 대표원장 신형균입니다. 자, 이번 수요 세미나 상반기 첫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해주실 존경하는 교수님,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스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요 세미나 상반기 첫 강의인 만큼 알기 쉬운 주제를 가지고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게끔 준비하였습니다. 개원이시거나 앞으로 개원 예정인 선생님들께서 이제 치과의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준비한 원가이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서저리가 그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디지털 덴티스트의 첫 걸음이죠. 오스템 임플란트의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인 원가이드에 대해 제작에서 수술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원가이드가 도대체 이제 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전반적인 원가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이고요. 가이드를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대한 제작 과정, 또한 이제 가이드를 활용한 수술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지닌 케이스를 셀렉션 해 봤는데요. 이제 선생님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Q&A에서는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제 1시간 동안 강의를 담당하게 되어서 어떤 내용을 구성해 볼까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라이브 세미나 및 추후 대놀의 동영상으로도 남아 이제 농담도 못하고 쉬어가는 내용을 담기도 조금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조금 지루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지루하지 않고 이제 어려운 내용을 빼고 구성했으니까 집에서 책상에 다리 탁 올리시고 맥주 한 캔 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원가이드가 무엇인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라는 것에 이제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이드 소개에 앞서서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환자의 구강 내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이제 최적화된 진료를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제 의료기기의 발전으로 수작업을 줄이고 이제 소프트웨어 발전으로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구축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치과에서 알지네이트로 러버로 본을 뜨고 스톤을 붓고 이걸 기공소로 넘겨서 보철 제작이 되었죠.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통해서는 이제 데이터의 획득, 분석, 디자인, 제작, 수술, 치료가 모두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가이드라고 불리우는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 또한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자리 잡으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식약처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디지털 가이드 또한 CT를 데이터로 받고 소프트웨어로 분석 및 플랜을 짜고 위에서 이제 덴탈 캠이라고 나왔지만 3D 프린터겠죠. 이제 3D 프린터로 가이드를 제작하게 되어서 가이드를 이용한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설명한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원가이드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데이터의 획득은 CT 스캔 및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스캔 체득이며 이제 분석 및 디자인은 원가이드 센터에서 치과사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하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가이드 제작은 원가이드 센터 제작의 경우 폴리제 타입의 3D 프린터로 치과 자체 제작의 경우에는 DLP 타입의 3D 프린터로 보통 제작이 되며 최종적으로 치과에서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워크플로우 또 모두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제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예. 자, 가이드 임플란트 서저리가 그럼 이제 뭔가 이제 정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팩트 팩터 높은 저널에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뜻을 한번 볼까요? 이제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은 디지털 방식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맞춤형 수술 가이드를 제작하며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자, 이에는 각각 임플란트 시스템에 맞는 맞춤형 키트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용할 가이드 수술을 하려면 원가이드 키트가 필요하고 원가이드 시스템상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이드 서저리를 제가 왜 추천드릴 걸까요? 제가 써보니까 그만큼 장점이 많으니까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가이드 서저리에 대한 투자는 이제 전 세계 임플란트 회사들의 공통적인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위의 내용은 임플란트 마켓쉐어 1등 업체인 스트라먼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스트라먼사에서는 크게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의 장점을 차별화, 시간과 효율성의 증대, 협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와닿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하나가 실술자의 QOL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치과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차별화를 들 수 있습니다.
됩니다. 디지털화된 워크플로우 적용으로 환자들이 와 이러겠죠. 이제 컴퓨터로 수술을 하니까 환자들에게 신뢰와 확신을 심어줘서 동의율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수술 절차로 시술 시간의 감소가 가능해서 환자들의 수루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겠고 체어 타임 단축으로 그 시간에 이제 다른 환자를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보철 중심의 임플란트 계획으로 추후 기성 어버트먼트 연결 시에도 삭제가 거의 없고 홀 생성 시에도 교합면 중심으로 형성이 가능해서 유리한 교합 패턴 형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디지털 코업을 통한 치료 계획 수립으로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술자의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스템 원가이드 센터에서 환자들의 케이스를 팀 뷰어를 통해 이제 픽스처 위치라든지 종류, 패스 같은 것들을 다 수정을 하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메디컬 쪽에서 복잡한 수술을 할 때 여러 과들이 이제 컴바인돼서 수술되기 전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아, 나는 이렇게 치료하겠습니다. 요건 좀 조심해 주세요. 막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요게 원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코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들이 있다고 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 정확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하겠죠. 자, 논문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에비던스 베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가이드 수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로 정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의료인인 이제 여러분께서 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가이드 임플란트 서저리 정확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여러 문헌에서 임상적으로 acceptable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핸드 임플란트 서저리 그냥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정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가이드 서저리가 아예 그 초보자만 하는 거고 그거 사용하면 임상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제 가이드 서저리를 하는 의사를 초보나 실력 없는 의사로 폄하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모든 의사는 결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이제 가이드 서저리를 수술 결과를 좋게 하게끔 하는 도움이 되는 툴로 이제 도구로 잘 이용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적어도 치과에서 하면 환자의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잘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옆으로 약간 이야기가 샜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컴퓨터만 믿어서는 안 되겠죠.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실제 식립된 위치한 버추얼 플래닝과의 데비에이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몇 미리의 오차가 보인다. 그래서 세이프티 마진을 2mm 정도로 설정을 해서 임플란트 디자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원가이드에 반영돼 있습니다. 원가이드에서 작성된 수술 보고서를 보고 설명드리죠. 자, 실제 원가이드 사용 시 수술 리포트에서 이제 임플란트 시술 시 안전 영역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이제 하얀색 화살표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임플란트 이제 픽스처를 둘러싸고 있는 녹색 선이 안전 영역, 세이프티 마진입니다. 자, 임플란트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디자인 시 이제 하치주 신경관과 안전 영역이 중첩 시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이제 디자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하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빠르게 수술하는 것이 이제 가이드 서저리가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이것도 임팩트 팩터 높은 저널에서 한번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모든 치과 업무 담당자가 처음부터 관여해서 플래닝 및 제작을 진행함으로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신경, 상악동, 혈관, 치아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네요. 수술 시간 감소는 이제 수술부의 노출을 최소화해서 환자의 수루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데도 일조를 하고요. 이제 수술 관련된 술자의 스트레스 감소시키고 체어 타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단점도 있겠죠. 뭐든지 장점만 있는 건 없겠죠. 자, 단점은 이제 제작 시간이 증가해서 가이드 제작 비용이 증가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가이드 제작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환자를 놓칠 수 있고 이제 비용의 증가는 실제 개원가에서 가장 와닿는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가이드 서저리를 위해서는 이제 관련된 구강 스캐너, CT, 컴퓨터 프로그램, 드릴링 키트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자, 단점을 한번 보니 이게 주로 비용과 관련된 거가 많다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단점 중에서도 이제 가이드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 문제점 한번 좀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제 소재의 한계점으로 발생하는 가이드의 파절 그리고 기구 도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 케이스 리뷰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료 분쟁이나 잘못된 치료로부터의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저는 이게
저희 병원에서 가이드 임플란트 서저리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거든요. 자, 문명 치과원을 운영하시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자, 직업 문제도 있을 것이고, 파이낸셜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집안 문제, 뭐 아닌 분들도 집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여러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진료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제 수술적인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삶의 질, quality of life가 떨어지는 거 당연하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가이드 전에는 풀케이스가 있는 경우에 저녁에 잠들기 시작할 때서부터 아침 샤워할 때까지 너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샤워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하지만 이제 가이드 서저리를 도입한 이후에는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줄어든 것을 느낍니다. 자, 앞서 말한 비용의 단점은 이러한 장점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만 이럴까? 자, 이런 생각으로 다른 논문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한국의 치과의사들을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았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제 한국의 치과의사들의 경우 이제 일의 강도보다는 이제 말프랙티스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치료 실패와 같은 이제 클리니컬 리스폰서빌리티, 저지먼트와 같은 팩터들이 더 정신 건강과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결과를 보고서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이제 일은 많이 봐도 되는데 이제 임플란트 수술이나 치과 치료를 할 때 결과가 좋지 않고 안 좋은 상황에서 수술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치료실 느낌이 좋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이제 퇴근하고 나서도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도 샤워할 때도 그 상황이 이제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신건강과 이제 연관이 있겠죠. 제가 조금 멘탈이 약할 수도 있지만 논문에서 말했듯이 저와 같은 한국 치과 의사들은 이제 치료가 잘못됐을 때 말프랙티스나 디시전 메이킹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고 수술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치과의사의 QOL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원가이드 시스템이 분명히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영국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도 치과의사의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것을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2019년 브리티시 덴탈 저널에 실린 치과의사의 스트레스와 웰빙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감소시키며 이제 심한 긴장감을 일으켜 전체적인 QOL을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논문에 따르면 특히 치과 진료로 인한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으며 심한 스트레스와 번아웃은 결과적으로 웰빙을 감소시키고 건강도 나쁘게 하고 자살 생각 또한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정신 건강을 위해서 자 원가이드를 쓰세요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그래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라고 이제 말씀드린 선생님들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요즘 선생님들 이제 가성비 많이 이제 생각하시죠? 가이드 제작 비용이 들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 치과에 구축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위 논문에서 봤을 때 디지털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제작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 2에서 봤을 때 시간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 시 더 적게 소모되고 토탈 치료 비용 역시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더 저렴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커스텀 어본먼트 제작 시 이제 풀 케이스를 제외한 경우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러버를 통해서 이제 러버 임프레션, 이제 바이트 코핑을 통해서 이제 인상 치득 시 코핑 분실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이제 한 달에 잃어버리는 코핑 수가 10개가 넘어서 머리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는데 이제 조심한다고 해도 하수구 구멍으로 들어가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트리오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스캔바디를 통한 커스텀 어버트먼트 제작으로 이러한 스트레스는 좀 벗어났습니다. 이제 시간도 효율적으로 많이 절약이 되고 비용도 많이 절약된 게 이제 몸소 느낄 수 있어서 이제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원가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을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인 원가이드를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이드 제작에 대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좀 볼까요? 자, 치과에서 이제 환자가 내원 시 CT 촬영을 하고 이제 구강 스캐너가 있는 경우에 이제 구강 스캐너로 스캔을 뜨겠죠. 자, 스캐너가 없는 경우에는 상하학 인상 체득을 통한 이제 모델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제 간혹 선생님들이 구강 스캐너가 없으면 이제 트리오스가 없으면 아예 가이드 수술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능합니다. 자, 사실 무치아 케이스나 치아 하나 정도만 있는 경우 이제 정확도 상승을 위해서 가이드 센터에서도 구강 스캐너
스캐너 스캔이 아닌 모델 작업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케이스 및 내용은 제가 이제 8월 달에 원가이드 세미나가 있는데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이드 홈페이지에서 환자의 인적 사항과 수술 부위를 입력한 후 센터에서 이제 수술 플래닝 가이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플랜을 제작하게 되고 3D 프린터로 제작된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좀 볼까요? 자, 구강 스캐너의 경우 여러 회사의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국내의 경우 이제 3Shape사의 트리오스, 메디트의 i500, 케어스트림의 CS3600, 얼라인 테크놀로지의 iTero 등이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중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사용 제공되는 이제 3Shape사의 트리오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강 스캐너를 처음 사용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덴치플라이 시로나가 되었지만 시로나사의 세렉 블루캠이었습니다. 찰칵찰칵 사진 찍히면서 이제 구강 스캔을 했던 것을 이렇게 경이롭게 이렇게 보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이 발전된 형태의 스캐너들이 출시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강 스캐너 제품이 3Shape사의 트리오스이며 저는 이제 카트 타입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한 대 가격이긴 하지만 그냥 바라만 봐도 흐뭇합니다. 자, 뭔가 곡선 부위가 마감 처리가 이제 정말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자, 구강 스캐너가 있다면 스캔 체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트리오스 기준으로 연결된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플로우로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제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냥 버튼만 누르면 착착착 넘어가는 시스템이라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환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스캔 체득을 하는데요. 이제 교환면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캔하게 됩니다. 이때 라이트는 꼭 치워 주시고 여러 각도에서 스캔을 해야 이제 언더컷 부위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연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캔 진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연조직을 확실하게 격리하고 스캔을 뜨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자, 동영상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트리오스를 통해서 구강 스캐너를 뜨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스캔을 좀 했을 때 훨씬 더 좀 정확하게 좀 잘 스캔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캔을 마무리하면 이제 환자분께 설명드리고 음식물 낄 수 있거나 안 그러면 보철물이 길어지는 등 이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더 좀 쉽게 좀 이해 가능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미리 설명드리면 괜찮지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면 이제 변명처럼 들리겠죠. 근데 요 스캔 통해서 나중에 이제 스캔 파일을 보면 설명드리면 훨씬 더 이제 동의율이라든지 이해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캔 체득을 한 후 원가이드 홈페이지에서 주문서를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트리오스 같은 경우 스캔해서 바로 원가이드 센터로 가기 때문에 스캔 파일을 따로 업로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원가이드 템플릿은 서지컬 가이드만 주문 시 체크하면 됩니다. 간혹 3D 프린터가 있는 경우에 디자인 파일만 STL 파일 방식으로 주문 가능하면 이제 어버트먼트나 템포러리 크라운 또한 주문이 가능합니다. 자, 오스템에서 나온 DLP 프린터인 원젯을 가지고 계신다면 STL 파일만 작업해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이제 수술하고 3개월 동안 묻어놓고 기다렸다가 2차 수술한 이해법으로 진행함으로 주로 이제 원가이드 템플릿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자 정보를 입력하되 이제 구강 스캐너로 우선적으로 스캔 파일을 보낸 경우 인적 사항이 맞아야지 이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와 성별, 이름 등이 일치하도록 작성을 합니다. 자, 예상 골질인 형식적으로 입력하되 이제 주문 발송 품목에는 보내야 할 사항들의 체크 표시를 해야겠죠. 구강 스캐너로 스캔한 경우 이제 CT 데이터에만 체크하면 되며 트리오스가 아닌 타살 구강 스캐너인 경우 스캔 데이터도 같이 체크해서 이제 업로드 필요합니다. 자, 구강 스캐너로 데이터를 체득하지 않고 모델 작업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석고 모형에 체크하면 됩니다. CT 데이터 업로드는 CT 스캔한 후 환자의 DCM 파일을 외부 저장 후 zip 파일로 압축해서 이제 업로드를 진행하는데요. 요건 한번 해보시면 금방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간혹 무착 풀케이스 같은 경우 구강 모형을 발송해야 하므로 발송 예정일을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원하는 픽처 사양을 입력 가능한데 이건 이제 가이드 디자인 시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팅되어 있는 값으로 그냥 진행하고 추후에 가이드 센터 선생님과 이제 플래닝 작업에서 이제 픽스처의 최종적인 그 길이라든지 직경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원가이드 센터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비교란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날짜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문서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주문 완료 상태가 되며 원가이드 센터에서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수술 계획에 맞춰서 이제 가상으로 식립해 보고
보고 픽스처 위치, 사이즈, 패스 등이 결정됩니다. 이때 이제 코업이 원가이드 센터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동영상에서 보유다시피 이제 팀뷰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3Shape사의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통한 가이드 작업이 이제 서로 보면서 이제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보신 케이스가 이제 발치 후 식립하는 케이스인데 이제 수직골 결손 부위가 매우 커서 이제 생각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 이제 원가이드 센터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픽스처 최종 위치를 이제 조절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위치에서 이제 보철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쪼로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가이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런저런 사항들 체크 후 승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가이드 제작이 진행되게 됩니다. 가이드 디자인 시 가이드 홀 부위를 이제 오픈으로 하냐, 클로즈 타입으로 하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 가능한데요. 이는 이제 스캔 체득 시 환자의 개구량 정도를 꼭 체크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우 스피드 이제 컨트라 앵글 쪽에 조금 긴 벌을 넣어서 한번 7번 부위 좀 넣어봐서 어느 정도 좀 오픈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음 케이스 리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이드 센터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제 픽스처 식립 위치 및 각도, 종류 등을 결정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인 가이드 디자인 컨펌하게 됩니다. 수술 보고서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승인하게 되면 최종적인 수술 보고서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임플란트의 위치, 제조 업체,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 나오게 되고 술자가 생각한 픽스처 사양과 맞는지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술 리포트에서 CT에서 각각의 뷰에서 임플란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새로 개선된 이제 업그레이드된 임플란트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요 임플란트 식립 시 각각의 액시스에서 이제 골 밀도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인비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골 밀도가 나와서 이제 드릴링 시 골지를 예측 가능한데 이제 수술 보고서에서처럼 이렇게 라인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쓴 이제 수술 시 머릿속으로 이제 골질이 어느 정도 될까, 무릎과 딱딱하니까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니까 언더 드릴링을 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드릴링을 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수술 시 어떤 변수가 막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수술을 잘 끝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디자인이 결정되었죠.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가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지컬 가이드는 3D 프린터로 제작이 됩니다. 3D 프린터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이게 첨단일 것 같고 미래적이지만 현실에서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자, 3D 프린터란 3차원 모델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재를 적층해서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국정 연설에서 3D 프린팅 지금까지 생산 방식을 바꿀 만큼 잠재력을 지녔다라고 발표했고 3D 프린팅이 미래 지조업 제조업의 혁명을 일으킨 신사업 기술로 지목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3D 프린팅 사업 기반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으며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3D 프린팅이 된 의료기기를 이제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제 향후 임플란트 가이드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3D 프린팅의 방식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에 따라 종류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치과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종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원가이드에서 공식적으로 서지컬 가이드 프린팅에 하고 있는 이제 폴리젯 방식, 그리고 오스템에서 현재 이제 원제 3D 프린터를 시판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DLP 방식이죠. 그리고 가장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고 가장 저렴한 3D 프린터죠. 이제 가성비 높은 FDM 방식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원가이드 센터에서 제작한 방식은 이제 폴리젯 타입으로 스트라타시스의 오브젯 260이라는 3D 프린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폴리젯 방식은 액상 광 경화성 수지를 노즐에서 분사하고 이제 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굳히는 이제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잉크젯 프린터의 이제 3D 프린트 버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거대한 크기 이제 사진 보이시죠? 예. 이 정도니까 이제 성능도 좋겠죠? 이제 다소재 기술로 이제 미세하게 이제 레이어를 적층할 수 있고 다양한 소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DLP 방식의 3D 프린트입니다. 이 방식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새로 출시된 원제 3D 프린터입니다. 자, DLP는 이제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의 약자로 액상 광 경화성 수지가 담긴 통의 이제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모델의 단면을 특정 위치에 맞춰 이제 빛으로 추가하면서 이제 레진을 굳히면서 이제 적층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자, 이것도 장점이 많습니다. 자, 다른 방식과 다르게 단면을 이제 통째로 굳히기 때문에
속도가 그만큼 빠르고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30분 출력, 10분 경화의 속도가 빠른 점과 정밀도가 높다는 점은 오스템 임플란트사의 원잽 3D 프린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식 제작된 가이드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건 저희 치과에서 이제 수술했을 때 이제 환자분 동의서를 얻고서 이제 각각의 이제 가이드를 이제 끼고서 이제 CT 촬영을 했던 이제 사진인데 이렇게 보시면 뭐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인비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슈퍼임퍼시전을 해서 겹쳐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차이가 있는가라고 이제 봤는데, 물론 이제 몇 케이스만 봐서 이게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 가이드 틀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폴리젯 플린팅의 단점은 이제 많은 시간이 이제 제작 시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환자를 홀딩하기 힘든 시대에 이제 시간 경쟁력이 이제 오스템 원제 프린터가 좀 도와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가이드 프린팅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은 경우에는 치과 내 DLP 타입의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가이드를 사용해서 이제 어떻게 수술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 서저리에는 각각 제조사마다 수술 키트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자,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원가이드 키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이드 키트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사진상에서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W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제 와이드 임플란트, 이제 5mm 이상 임플란트 심을 때 사용하는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옆에 사진과 같이 이제 3.5mm, 4mm, 4.5mm 같은 이제 경우 이제 W가 없는 드릴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시고, 5mm 이상의 이제 직경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W가 적혀 있는 드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는 이제 템플레이트 홀 직경이 5mm 이상의 와이드 임플란트의 경우 5.7mm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분리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타사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하나의 가이드에서 레귤러 와이드 임플란트를 동시에 이제 수술할 수 있다는 점이 원가이드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가이드 키트를 보면 처음에 아,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막막한 경우가 있죠.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4.5mm, 길이는 8.5mm 기준으로 서지컬 프로세스 플로우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표시된 숫자대로 1, 2, 3, 4, 5 요 순서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으로는 이제 티슈 펀치인데요. 이는 이제 플랩리스 서저리에서 티슈 제거를 하는데 이제 도와주는 드릴입니다. 이제 저의 경우에는 플랩리스보다는 미니멀하게 이제 플랩 서저리를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픽서 식립할 때 연조직이 이제 미끌거리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티슈 펀치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미러로 항상 확인한 다음에 드릴링을 시작합니다. 자, 티슈 펀치로 남아있는 티슈를 이제 제거하면 이제 식립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니셜 드릴을 사용을 해야겠죠. 이제 후행 드릴에 이제 가이드 뎁스 확보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고, 이제 F4.5 이하, F5.0 정령, F3.5 소프트본 정령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 4.5에서 8.5 식립 시에는 일반적인 그냥 이니셜 드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드릴을 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게 이제 드릴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니셜 드릴로 패스를 확보를 했다면 이제 다음 원가이드 드릴로 이제 픽스처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색이 다른 걸로 이제 직경 사이즈를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수술 시에는 항상 이제 드릴 길이를 확인하면서 수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드릴을 드릴링 전에 항상 확인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또한 이제 본 히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골질이 D1에 가까워지는 코티컬한 느낌이 들 때는 이제 홀 내부로 셀라인 이리게이션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실제 인트라오셔스 힛 제너레이션, 본 히팅이죠. 요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오스템 원가이드의 경우 이제 레진 슬리브로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 시 열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이제 메탈 슬리브가 아니고, 자, 드릴링 시퀀스를 이제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크게 본 히팅이 염려될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한 원가이드 센터에서 3D 프린터로 제작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 어댑테이션을 해서 이제 빡빡한지 괜찮은지를 다 검수하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로 인한 열 발생을 최소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뭐 그래도 본히팅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낮은 스피드로 드릴링을 하고 횟수를 최소화하고 주수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이제 상쇄를 할 수 있다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키트 한번 볼까요? 자, 노마운트 픽처 같은 경우에는 노마운트 드라이버로 픽처 식립을 진행하는데, 이제 4.5mm 같은 경우에는 드릴 상단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미니 임플란트, 와이드 임플란트 드라이버와 이제 손쉽게 구별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임플란트 엔진을 이용해서 눈금이 어느 정도 들어갈 때까지 드릴링이 진행하고요. 최종적으로 픽처 드라이버와 토크 렌치를 사용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때 손맛이 중요하겠죠. 자, 이때 주스를 충분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도한 토크 식립 시 이제 보니팅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서 식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가이드 장점에는 원투투 개념 적용으로 이제 드릴링 단계를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직경 4.0mm의 임플란트 식립 시 고질에 따라서 최소 2번, 최대 4번의 드릴링으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릴링 간격을 이렇게 단축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려주는 논문입니다. 가능한 적은 횟수의 이제 적은 힘으로 드릴링 하는 것이 열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요인에는 이제 드릴 스피드, 드릴 몰폴로지, 그리고 샤프니스 오브 드릴링이라고 이제 보고 됩니다. 그러니까 드릴 원가이드 키트도 계속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 논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요소들이 오스템 원가이드 드릴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이제 뛰어난 드릴의 절삭력, 테이퍼 디자인이 특징적이고, 이는 한 번의 식립까지 이제 드릴링이 가능해서 이제 고속 드릴링에도 보니팅이 이제 최소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가이드 수술 전에는 이제 어댑테이션 체크가 좀 필요한데요. 이제 치아 지지가 많은 경우, 이제 크라우딩이 많이 심한 경우에 내면을 이제 삭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덴첩으로 이제 엠브레이저 부위를 살짝 조정하면 무리 없이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이제 어댑테이션이 잘 됐는지, 이제 틸팅이 됐는지, 꼈다 뺐다 하면서 그 저항감이 느껴지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술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원가이드를 이용한 수술입니다. 자, 15, 16, 17번의 3개의 임플란트 식립 시 가이드를 사용한 예입니다. 이제 가이드가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이제 보조자도 이제 잡고 있죠. 이제 차감 셀라인을 사용하고 있고, 중간중간 이제 흘려보내면서 쿨링하면서 드릴링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이드가 이제 흔들리는 경우 원하는 패스로 식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드릴링 시 이제 위치 변화가 없도록 꽉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풀 케이스나 여러 개의 임플란트 직립 이제 식립하는 경우에 이제 고정핀을 사용해서 3개에서 4개 부위에 이제 고정을 해서 흔들리지 않게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줍니다. 이제 저의 경우에 이제 드릴링 진행 후 마지막에 이제 토콜레이치로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이제 셀라인 중간중간 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제 케이스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심었다, 난 이렇게 심었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수술을 하다 보면 자, 싱글 임플란트 중에서 특히 구치방, 체후방 싱글 케이스가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20대 여성, 20대 후반 여성 환자분입니다. 36번, 예전에 치료받으셨던 크라운이 빠졌어요, 뿌리만 남았어요 라는 주소로 내원하셨어요. 자, 해외에 계셔서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사각턱 성향의 이제 저작근 발달이 눈에 띄었고, 전체적인 치아 마모도 또한 높은 상태였습니다. 자, 20번대 구치부 같은 경우에 이제 30번대 이제 VD 상실로 인해서 엘롱게이션 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이제 페리오 이제 치료하고 이제 26번, 27번 크라운, 36번, 37번 크라운 치료 추천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10번대, 40번대도 지금 보시다시피 치료할 게 좀 있으시죠?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술자가 원하는 대로 치료가 진행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이제 토탈 플랜이 치료 계획도 저희가 이제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환자분께서는 이제 어떠한 이유로 아, 저는 36번 뿌리만 남은 것만 뽑고 임플란트 딱 한 개만 할게요, 예, 최소 치료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는 없겠죠. 자, 구치부 싱글 임플란트 이제 진행 시 어떤 결과 발생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아, 난 하나만 할게요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원하셔서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치부 싱글인 경우에 고민되는 게 많아 이제 본 레벨 임플란트로 갈지, 안 그러면 티슈 레벨 임플란트로 갈지 이제 고민이 많은데요.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20대 후반이죠. 그리고 이제 추후 7번 임플란트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 레벨 임플란트인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의 TSSA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사인지 임플란트 주로 이제 본 레벨의 TS로 갈지, 티슈 레벨의 SS로 갈지 고민이 좀 많이 되시죠.
자, 예전 논문들에서는 이제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마지널 본 리졉션이 좀 덜하고 장기간에 이제 관찰하면 예후가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제 본 레벨 임플란트의 어버먼트 디자인에서 이제 호리젠털 업셋, 이제 플랫폼 스위칭이죠. 요게 이제 가능해지면서 본 레벨 임플란트의 마지널 본 리졉션이 예측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36개월 이상 팔로우업 시 본 레벨 임플란트가 오히려 티슈 레벨 임플란트 보다 마지막 본 로스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따라서 심미성이 굉장히 중요한 젊은 분들께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보다는 본 레벨 임플란트가 더 적절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환자는 20대 요한으로 이제 심미성이 중요하겠죠. 또 7번도 혹시라도 심을 수 있는데 하나는 본, 하나는 티슈 막 이러면 막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보철 진행의 편의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본 레벨 임플란트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본 레벨 임플란트가 전부는 아니죠. 자, 이분은 80대 남자 환자입니다. 타치카 임플란트 페일 케이스로 내원하셨지만 이제 틀니는 절대 안 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PMH는 없으셨고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이제 페리오부터 먼저 진행하면서 TBI 진행하고 이제 구강 위생 상태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36번만 치료할 거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고령이시고 심미적인 것에 예민하지 않으시고 오랄 하이진 좋지 않고 리모델링 프로세스 가 좀 떨어진다. 강한 힘이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이런 경우에 티슈 레벨 임플란트로 이제 더 이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스템 SS 임플란트 식립했고 지금 이제 보철 완료하고 팔로업 중입니다. 자, 아까 이제 20대 여자 환자로 돌아가서 한번 좀 볼까요?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제작이 됐고요. 이제 만들어진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수술 진행했습니다. 이제 보통 마취 충분히 하고 가이드 어댑테이션을 좀 체크를 하고요. 마취라면 이제 조직의 변형 가능성이 있겠죠. 들뜨는 부분이 있는지, 어댑테이션 되는지 잘 체크를 합니다. 환자에게 밀봉된 이제 오스템 가이드를 이제 눈앞에서 이게 찢어서 보여주면서 환자들의 신뢰도를 이제 상승시킵니다. 아무래도 그냥 심는다는 게 아니라 오스템 본사 여러 번 이제 모의 수술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수술을 합니다라는 게 훨씬 더 이제 신뢰도 상승이나 이제 라포 형성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수술 프로시션은 여러 논문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 히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셀라인 냉장 보관된 거 사용하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풀 테크닉스 플랩을 하되 이제 가이드 홀 맞춰서 미니멀하게 인시즌을 좀 넣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속이 아닌 800 정도의 이제 RPM으로 드릴링을 하고 중간중간 주수를 하고 골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손맛으로 느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 이제 다 끝나고 엑스레이까지 이제 다 된 시간이 지금 보시는 30분 내로 끝나게 좀 가능합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우 너무 수술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리네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뢰도 상승이나 이제 플랩 열어놓은 시간 최소화하면은 수루 불편감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제 가이드 수술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이제 치아가 흔들리고 상시 부위 예, 이제 불편감을 주소로 이제 내원하셨던 환자입니다. 자, 26, 27, 35, 36, 37 부위가 이제 미싱이고, 12번, 32번 동요도 3 정도까지 나와서 이제 설명드리고 발치 치료 진행했습니다. 다른 부위도 좋지 않아서 이제 16, 17, 25, 41 다 좋지 않아요. 예후 불량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7번까지 미싱이었는데 이제 환자분께서 6번 엔드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6번 엔드 플랜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뭐 특별히 PMH는 없었고요. 발치 치료 진행하고 한 달 후 가이드 스캔 진행한 후 가이드 제작까지 진행해서 수술 진행했습니다. 자, 플랜 시 이제 계획된 위치로 이제 임플란트 픽처 식립된 것이 보입니다. 자, 저의 경우 이제 플랩을 열어서 이제 안쪽 상태를 확인하는데 발치 후 뼈가 안 차고 이제 그래뉴레이션 티슈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 이제 빡빡 긁어내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추후에 염증이 재발돼서 임플란트 페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최소 절개가 가능하고 특히 7번 부위 식립할 때는 인시전 라인을 이제 무리하게 디스탈로 넓히지 않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3개월 후에 기성 어버트먼트 체결 후에 이제 PA 사진 찍어봤는데요. ISQ값 70 중후반대 80대 이상으로 나와서 어버트먼트 체결 하고 임시치아까지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하다 25번이 좀 부러지셨습니다. 제가 요거 설명드리려고 이 케이스를 좀 준비했어요. 자, 25번이 뿌리끝이 휘어져 있어서 26번 위치가 약간 디지털로 이제 가이드 디자인을 좀 제작을 했는데요. 이제 가이드가 없었으면은 이제 26번 앞에 있는 25번 발치하고 25번 심을 때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가이드 센터의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보철 플랜까지 이제 계획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패스 잘 맞춰서 식립할 수 있었던 걸로 좀 보입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이제 8월달 제 원가지 세미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죠. 이제 가이드 파절. 그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60대 남성 환자분으로 40번째 불편감으로 임플란트 수술 진행하셨고 이제 30번째 미싱 부위 이제 수술 계획으로 가이드 제작했습니다. 자, 미싱 부위부터 이제 치료 원하신다고 하셔서 진행했고요. 자, 특별한 PMH는 없으셨고 개구량이 7번 위치에서 조금 부족해 보여서 다음과 같이 7번은 오픈 타입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수술 시 항상 가이드대로 진행된 것은 아십니다. 이제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야지만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해 나갈 수 있겠죠. 37번 개구량이 적고 긴장도가 크셔서 결국 이제 37번 부위에 가이드가 파절됐습니다. 사실 2분의 이상 파절이라서 정확한 어댑테이션이 좀 불가했기 때문에 작은 직경의 원가이드 드릴로 어느 정도 이제 패스만 확인하고 테이퍼 키트가 있죠. 그걸로 이제 패럴핀으로 확인한 후에 피스처 식립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7번이 이제 파절되면서 약간 버컬 방향으로 이제 식립이 되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정하느라 이렇게 애쓴 게 이제 엑스레이 사진에서 좀 보이는데요. 자, 원가이드 오픈 타입의 경우 이제 전체적으로 지지가 좀 안 되니까 최후방 구체의 경우 파절 위험성이 높아서 항상 유의해서 드릴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인터오클루저 디스턴스가 작은 경우에 기구 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제 항상 가이드 인풋 때 어느 쪽도 벌어지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40대 남성 환자분으로 이제 풀케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다수치아 잔존 치근 및 치조골 흡수로 이제 발치 치료를 진행했고 임플란트 및 크라운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풀케이스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8월 달에 진행하는 제 원가이드 세미나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덴처를 사용하셨던 50대 여성분이신데요. 덴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특징적인 게 있죠. 이제 굉장히 이제 치조골이 흡수가 좀 많다는 거. 그래서 심고 싶어도 이제 치조골 이제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 못 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덴처가 있어서 VD는 굉장히 쉽게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교합 상태를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이드 이제 만드는데 이제 구강 스캐너로 스캔을 진행했고 무치악 스팬이 굉장히 넓어서 방사선 불투각성 내지는 잇몸에 탁탁탁 이렇게 붙여서 이제 CT 및 구강 스캐너 진행했습니다. 채소 절개 후 다음과 같이 이제 구치부에서 전치부 방향으로 이제 최종 보철물까지 완성된 게 좀 보입니다. 자, 롱브릿지 한 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자, 롱브릿지 한 개 아픈 것을 주소로 이제 내원하셨으면 이제 검진 후 전체 브릿지 제거 후 안 좋은 치아 발치를 치료를 좀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채소 절개 후 상하 나눠서 진행했고 이해법으로 3개월 후 임플란트 임시치아부터 좀 진행했습니다. 이제 커버업 스피를 이제 정상 형태로 재현해달라고 하셔서 최대한 맞춰드렸으며 임시치아 사용해 보시면서 이제 TMJ 반응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잇몸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큰 불편감 없으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구치부에서 전치부 순서대로 보철 치료는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중에서 자, 혹시 원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것 이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자, 가이드 임플란트의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왜 추천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 우선 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이드 임플란트 장점은 굉장히 많죠.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논문에서도 뭐 스트라운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술 시간 감소를 좀 들 수 있어요. 이제 수술 시간이 감소가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우선 이제 수술 시간이 감소가 되면 체어 타임을 줄일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1시간 수술하시고 30분 수술한다. 그럼 나머지 30분은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좀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치과 매출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수술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플랩을 오픈해서 이제 있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환자의 수루 부작용이 굉장히 줄어든 걸 이제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이걸 열어놓고 한참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음날 드레싱하러 오실 때 막 부어있는 케이스보다는 훨씬 더 부종도 덜하고 통증도 덜한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환자들 신뢰도 상승
상승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수술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두세 개 심는데 30분 만에 끝냈다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소개를 이뤄서 이제 환자의 이제 그 임플란트 환자들을 이제 풀이 좀 채워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게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시술 시간 감소를 굉장히 좀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가장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디지털 코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보철까지 생각해서 이제 원가이즈 센터랑 이제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제 보철을 이렇게 올릴 거고 뭐 패스를 어떻게 할 거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환자를 좀 이끌어 갈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선의 이제 의료 이제 치료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받는 스트레스가 좀 덜한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임플란트 수술 아시다시피 뭐 풀케이스도 마찬가지고 뭐 한두 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심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심기거나 안 그러면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심기거나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가이드 없을 때는 막 아침에 뭐 잘못 심었을 때는 다음날 아침에 샤워한도 그 머릿속에 이제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잘 될까? 나중에 보철까지 다 될까? 나중에 흔들리지 않을까? 이제 나중에 환자가 나 쫓아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제 가이드 수술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이제 좋은 치료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음을 이런 스트레스가 좀 감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은 조금 들 수 있어요. 비용 들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받는 스트레스 감소하는 것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도 하고 이제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해서 원가이드를 직접 만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맡기는 게 나을까요? 네. 자, 요 질문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제 직접 만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맡기는 게 나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면 이제 스스로 만든 게 낫지 않나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플래닝 단계가 좀 필요하고 치료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오셈 원가이드 센터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간단하게 팀뷰어라든지 안 그러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치료 계획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직접 하시게 된다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임플란트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사셔야겠죠. 그리고 그걸 배우셔야겠죠. 이제 뭐든지 이제 배우는데 러닝 커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또 어마어마하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가이드 디자인을 하셔야겠죠. 가이드 디자인을 하셔야 되고 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치과 개원을 해보시거나 안 그러면 개원 예정이신 분들은 이제 치과 여시면은 이제 치과를 하시면 대표원장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 생각할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직업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도 뭐 생각을 해야 되겠고 뭐 다른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제가 글쎄요 뭐 이제 시간도 많으시고 이제 조금 이제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아 내 치과에 딱 갖춰가지고 원스텝으로 딱 끝내겠다라고 하면은 직접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맡기는 것도 시간 대 비용을 생각하시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접 보시고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치과의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확실하게 이제 그거를 이제 구축을 해서 3D 프린팅까지 치과 내에서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직접 이제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대다수의 일반 치과에서는 뭐 3D 프린터서부터 시작해서 임플란트 스튜디오 이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그거를 좀 이제 들여놓기가 좀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가이드 센터에서 이제 맡겨서 이제 디지털 코어, 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네, 저의 생각만 가지고 치료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것보다는 남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치료 계획 수립에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저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오쌤 원가이드 세미나가 8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이나 풀케이스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핸즈온 코스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원가이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제 8월 달 원가이드 세미나 등록해 주시면 제가 그 세미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